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완악함은 참이 홍해를 건는데도 금방 물못 먹으니까 팀 남들이 할게 아니에요. 저도 커피가 없으니까 누가 해달라고 그런 거. 남 얘기, 우리도 고통스럽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완악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으깨버려요. 으깨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게 하시, 마시게. 이게 보면 40에, 이 모세가 40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잖아요. 한대 쳐서 죽이잖아요. 죽였거든요. 그거 보면 모세가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대 친다고 사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특공무술 같은 걸 배운 거죠. 이 람보와 같이 그 육체 자체가 무기인 거죠. 아니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친히 쓴그 돌판을 집어 던지다니. 집어 던졌는데 그냥 이렇게 쫙 날린 게 아니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졌어요. 저 같으면 그거 돌판은 내려두고 짱돌 다른 거 집어서 던지는데 모세이 혈기가 많아요. 혈기 많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으깨가지고 말이죠. 그걸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잖아요. 너희가 지려졌으니 너희의 죄값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을 해줘요. 그 혈기가 있고 그막그그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박력이 막 넘치는 그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소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좌우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너무 실망한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게 희망을 가지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이 도가 얼마나 큰지 이제 하나님이 가데스 바냐라는 데를 부르십니다. 가데스 바냐는 어디 있었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모세 족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죠. 뭐 하는데 가데스 바냐는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홍해 밑에 부엘세바 밑쪽에 여기 이 광야 요쪽에 있어서 가장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기서 보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전당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땅은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이 포도송이도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비옥하고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더라. 거인. 제가 이렇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작게 보지 마세요. 제가 173이에요. 저는 173으로 안 보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제가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장땡 아닌데요. 180 되어진 학생이 있어요. 중학생. 그가 날 되게 내려보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안 오고. 제가 독일에 갔을 때도요. 스튜디오가 그 승무원이요. 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달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아무것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크면 웃기게. 근데 이 가데스 바냐에서 얘기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죽게 됐다. 그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했느냐. 그래. 이 사람들이요.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느냐. 가마솥 옆에 고기를 먹었다. 그런 게. 이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만나,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뭐냐는 뜻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식이야 땅에서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보도부터 못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더니 나중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가마솥, 고기 가마솥에 있었을 때가 그립다 그랬어요. 언제 애굽에 가마솥에 있었어요? 다 노예로 그냥 비참하게 살았죠. 근데 막 그렇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데스바냐에서 이 열 명이 막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고 출급시켜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아, 이 열 명이 좀 믿음이 없고 열 명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6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정 60만 명인데 적어도 그 열두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에서 뽑힌 사람인데 믿음도 없고 신체도 허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을 뽑았겠는가? 아니죠. 적어도 적진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니까 용기도 있고 용맹함도 있고 또 그 인정받 젊은이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갈처럼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냥 열 명의 보고는 올바른 보고예요. 객관적인 보고고 과학적인 보고고 그리고 사실적인 보고일 수 있어요. 그들의 보고는. 단지 그들에게 없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게 그들의 문제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우리가 스스로는 메뚜기다라는 메뚜기의 정체성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적을 밥으로 보는 이 정체성 차이는 종이 한 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장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이루죠. 지상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들어가는 그 이 40일을 하나님이 노하셔서 40년으로 삼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그래서 그때 가데스 바냐 이후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만큼 나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루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 마음이 다른 게. 사랑을 갖고 보느냐, 안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는 불신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갖는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다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의 재훈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아. 근데 이 40년에 이 민수기 14장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실상은 그 이 날수 계산하는 일이 나오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실상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들을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요 세대의 구별이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40년을 모세가 40, 40, 40 그가 80에 부르심마다 120살에 죽거든요. 그래서 40일을 탐지했다. 4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죠. 정복시대를 보면 정복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이 주 무대가 돼요. 모세는 출애굽 광야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였고 애굽이 주 무대가 됐다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모세는 좀 대조적인 그런 리더십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그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면 좋아요. 모세, 여호수아 있어요.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세? 레위 지파. 네, 레위 지파예요. 모세는 쉽게 가면 전인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됐을 때는 전인자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전인자가 너무
너무 잘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모세는 외이집한 거 다 알아요. 벌써 대답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집 출신이에요. 에브라임은 넓은 땅에 좋은 사람, 아니,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냥 그렇게 그 지파 중에 주 지파는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는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하죠.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뭐 특출난 건 아닌 거예요. 모세는요, 이력이 화려해요. 이력이 아주 뭐 대단한. 여호수아는 뭐 여기 뭐 이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는 노예였다가, 모세도 노예로 태어났지만 그는 왕궁에서 자라서 왕자였었어요. 그 왕자였죠. 그 다음에 80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달려있었어요.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냐,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신비한 존재예요. 그 갑자기 40에 나타났는데 사람을 한 대 때렸더니 죽어. 그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다가 또 80에 나타날 때는 지팡이가 그 하나님과 모세는 만나가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어떤 교인은 제 얼굴에서도 광채가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분이 몰라서 여기 두 명이 있거든요. 두 명이 제 얼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건데 모세는 스스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랐다고 뭐 그냥 좀 그래요. 여호수아 노예였어요. 여호수아는 실상은 모세 비서였어요. 비서 이렇게 수행 수종자라고 그랬는데 비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모세는요, 바로와 대면에서 싸웠어요. 이 노예들이 볼 때는 엄청난 인물이죠. 여호수아, 뭐, 없어요. 기적이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가 처음 이제 등장한 게 아말렉과 전투의 싸움인데, 그 아말렉 전투의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 달렸냐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상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좀 달라요. 특별히 모세는 신비한 존재지만 여호수아는 같이 자란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모교에 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 장례 이렇게 하고 주일날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십몇 년 만에 제가 간 거였어요. 이제 전 교육전사로 이제 나오면서 모교를 떠나고 한 10년인가 가까운 시간 동안 떠났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간 거예요. 현재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장로님들이 저희 모교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인사하고 그 뒤에 장로님 쭉 서서 인사하는 그런 그 교회인데 인사하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예뻐해 주셨던 장로님이 있어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보더니 아니요, 반갑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묻더라고요. 어떻게 결혼은 했고, 그래서, 예, 결혼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어떻게 왔어? 그래서 제가, 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 장례 잘 치셔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애기들은 있고, 그래서, 예, 애들도 있어요. 몇인데, 뭐, 둘이에요. 남자인가? 예, 남자 둘이에요. 아우, 훌륭하네. 뭐,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래, 어떻게 요즘 신앙생활은 잘하고. 그 장로님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요. 근데 장로님이 보기엔 제가 어린 거예요. 그냥 어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 사람만의 세상에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되기가 쉬워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다 좋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후임자로 됐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려워요. 전자는 너무 탁월했지만 그는 어릴 때 노예로 같이 다 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경영한 거예요. 실상 그는 여호수아는 실상 모세는 왕궁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 지도자의 길을 준비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등장했을 때 모세 옆에서 싸움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줄거리 요약 살짝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3장 4장은 그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너 가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기담내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화내보아요. 여호수아 나 안 해요. 내가 거봐요. 내가 왜 안 해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딱 사람의 막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모세와 대비되어져서 비슷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갔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넜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네발의 거룩한 땅이 내시는 벗으라 그 소명을 받잖아요. 여호수아 그 소명을 받아요. 여기 보면은 그 말이 똑같아요. 그 5장 그냥 2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이르되 네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하게 똑같게 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막 반석을 치고 그러지 않아요. 쓴물을 땀물로 바꾸죠. 여호수아가 여거를 돌아서 무너뜨리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 약던 여호수아 이 신분 배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오늘날 너희의 택할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강한 믿음의 용사인지 모르겠어요. 거치고 혈기가 많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듬어 그의 온유함인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게 하신 것 같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많을 수 있었던 비교식 가운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용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회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하죠. 우리 정복 시대의 네 가지 주요 사건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예. 여리고 점령이 있어요. 이제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더 자세히 하면 좋아요.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홍해는 누가 걸리냐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갈라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가르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 벗기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위에서 물이 끊어져서 이 물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돼요. 요단강은 모세인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가르죠. 제사장들의 발, 벗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일 때. 그 다음에 이 물이 합쳐질 때 갑자기 합쳐지거든요. 갑자기 합쳐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죽어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 추수 때예요. 그래서 그 물이 범람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수할 때 그 비가 내려 많이 내려야 그 많이 건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 많을 때 이렇게 건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해 봐요. 만약에 모세 출애굽을 했는데 이 막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노예로만 있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들의 뭔가 건너면 저물이 갈라진다라고 해 그러면은 누가 건너겠어요? 시장 이때는 모세라는 타고난 한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 사람의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기적을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200m 정도 떨어져서 백성들이 다 그걸 보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보게 하거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의 탁월함을 가질 때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구원이 그렇죠. 구원이. 예. 구원은 내가 가면, 뭐, 아내가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요, 내 기도해야 될 때 있어요. 뭐, 이렇처럼. 이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요단강 홍해 건너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을 통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데요. 길갈이 처음이에요. 여기 건너거든요. 여기가 길갈인데, 길갈에 갔을 때,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합니다. 여기 그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를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 길갈에서 처음이요. 할례를 행하여.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제는 적이 여기 있는 거죠. 적들의 적진 안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못 움직이는 그거를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적이 만약에 이 정보를 알면은 이거는 완전히 망할 군사 작전이죠. 싸워야 될 남자들이 다 그 이 저 장막 안에서 누워 있는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거짓으로 맹세해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 작전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작전인데 먼저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할례는 무슨 의미냐? 할례는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해야 될 거. 그 약속의 땅을 빨리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해요. 언약을 맺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 여기를 보면 구절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면 뭐냐? 유월절은 아까 말한 게 장자의 제왕을 한 거죠. 어린 양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칩니다.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던 그 만나가 이제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서 먹을 양식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만나는 뭐냐? 만나는 일을 하지 않고 얻는 양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 같은 거, 일하지 않고 얻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뭐, 로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만나는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양식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만나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나면 먹을 수는 없어요. 좋은 거.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나가도 복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리라. 야베스의 기도만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좀 우리에게 너가 금식하며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이 말씀은 내게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게 만나 그쳤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들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러한 세 가지 의식을 행한 이후에 그가 맞닥뜨렸던 첫 번째는 뭐냐?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는요. 휴양지와 같은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겨울에도 예루살렘에 눈이 내리거든요.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여리고는 꽃이 펴요. 여름에 여리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더울 때 이 여리고는 시원해요. 낮은 곳이게 오래됐어요. 거기에 쌓아놓은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그 여리고성의 터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처음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요단강 건너기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나가게 돼요.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길갈인데 여기가 길갈이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여기에 있고요. 여리고 그
여기가 베델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삼각형 모양이에요. 거의 삼각형을 이루는데. 아이는 이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그냥 무작정 여호수아가 밀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거기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요, 중앙을 쳤어요. 중앙에 거점들을 하면서, 본부를 설치해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쪽을 쳤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길갈에 베이스를 설치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다시 길갈에 왔다가, 베델을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요 거점들, 이 중앙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치면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의 작전을 가지고 정복을 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턱대고 막 무작정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전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성대를 쌓는 사람이 그 가진 재료로 수를 세지 않겠느냐.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우리 군사와 적의 군사를 세야지 않겠느냐. 중요해요. 믿음이 막 무작정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갔어요. 근데 베델에 갈 때 이 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작았어요. 뭐 아이가 뭐 아이다 어린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국말에 관계 볼품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그냥 했어요. 이 여호를 정복할 때 이 아간이 이 외투를 숨겼거든요. 그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게 됐어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 3,000명 정도를 보냈더니 그냥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그렇죠.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이제 9절에 보면 이 아이사람들이 패해요. 패하는데 5절에 보면 36명 정도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 전투에서 36명, 36명 죽은 거는 뭐 적게 죽었다 그러면 이 36명이 서운해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린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위기를 받는 장면이고 여호수아가 이 자그마한 실패, 처음 실패거든요. 처음 실패에 엄청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답지 않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아이성 이 이야기가 있는가? 아이성은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아간 한 사람이 숨긴 죄악이 그 민족의 실패, 패배를 가져오게 되죠.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가 말해주고 두 번째,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초기 사건이에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에 패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혹시 처음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 처음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